얼마나 힘들었으면. 그러니까 또, 네. 엄마는 그냥 엄마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막 이러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도 그냥 빨리 뭐 죽어야겠다 또 이런 또 어머니들이랑 할머니들 말씀하시는 네, 것 같지만 맞아요. 얘기를 하시고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막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근데 네. 방법은 없고 그래서 지금 혹시 어머님은 지금 아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예. 저희 어머니는 2009년 2월 20일 날 새벽 2시 반쯤에 천국으로 가셨어요. 예.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저한테 가족이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너무 충격이 커서 최대한 이게 미디어에 안 나가고 아무도 그냥 제 아무리 친한 사람들, 친한 지인들한테도 안 알렸어요. 네. 혼자 장례식을 치렀고요. 아 그래요? 저희 가정부 아줌마랑 같이 그 힘든 치렀어요. 힘든 일을 혼자 또. 그때 저희 강아지랑 함께 폴이라고. 왜냐면 그때는요 어떤 심정이었냐면 너무 이 카오스를 넘어선 상태여가지고 누군가가 나한테 위로를 하거나 아 어머니 돌아가셔 어떻게 너 괜찮니 이 말 하나만 들어도 저의 모든 어떤 분노 막 슬픔 우울 뭐 억울함 뭐 여러 가지가 다 꽉 차 있어서 진짜 이 세상을 테러 일으키고 제가 같이 다 죽자 막 이러한 어떤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 그러한 굉장히 진공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이제 그걸 알게 된 저의 이제 친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너 정말 독하다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할 수 있니 뭐 언니 오빠들도 그렇고 근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 못했고 이제 한 3년 넘게 지나니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 많은 부작용도 있었고 저는 그게 공황장애인지도 몰랐지만 사실 그 당시는 극심한 공황장애에다 우울증에다가 너무 힘들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면 제가 많이 나아진 거고 그리고 이제는 행복한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요. 예. 다들 이렇게 영상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예. 그거 살아계신 분들한테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엄마한테랑 우리 아빠랑 또 우리 외할머니도 이제 그 1년 후에 또 같이 엄마 따라가셨고 예. 남아있는 저의 마지막 가족이라 할 수 있는 폴, 제 강아지도 저번 달에 이번 달에 같이 예. 아유 참. 그래서 더 해도 될까요? 그럼요. 네 그럼요. 예. 영상 편지도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. 한번 띄우세요. 예. 네. 사랑하는 엄마, 아빠, 할머니, 폴. 이쁜 딸, 그리고 앞으로 위대한 예술가가 될 딸 낸시가 지금 지구에는 혼자 있지만 저도 언젠가는 따라서 같이 갈 거예요. 하지만 여기 있는 시간이 이렇게 유한하고 어떻게 보면 길고도 짧은 만큼 더 훌륭한 작품들과 정말 자랑스러워서 항상 이렇게 위에서 다 웃고 있을 하물며 우리 폴까지도 아 낸시 누나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할 때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항상 꿈속에 좀 나타나 주세요. 예. 사랑해요. 낸시 하면은 밝고 네 그래요 밝고 명랑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예. 그래요 진짜 이렇게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워낙 쾌활하고 뭐 긍정적이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좀 뭐... 당황하셨죠 예 정말 몰랐는데 그래도 네. 이렇게 네. 의연하게 다 잘 극복하고
활동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.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이제 암 되셔가지고 낸시 그 상황을 제가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해요. 근데 네. 형제가 저희는 그래도 많은데 낸시는 없으니까 마음이 아플 텐데 저는 그래도 형제보다도 낸시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저는 아빠하고 얘기하고 싶고